견고함은 어디서 오는가? 견고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두 왕 살피겠습니다. 5대 왕이 아비암, 6대 아사. 특별히 그 6대 왕은 외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6대 아사, 7대 여호사밧. 이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쪽 유다를 정통으로 치니까 어떻게 해서 5대 6대가 되느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부터 치는 거죠. 1대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 5대. 그리고 그의 아들이 6대 아사. 그래서 성경은 이게 다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비암 잠깐 다르고 그다음에 아사가 중요하고 7대 여호사밧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몇 명 살피면은 뭐 전체가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4대 왕 아비암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는 단명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왕이 단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주로 악한 왕이거나 이럴 때 단명을 해요. 3년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아사 왕 같은 사람은 그죠, 6대 왕은 무려 41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받았다, 뭐 그런 식의 접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장수했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5대 왕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죄지었다. 죄짓는 것만 평생하다 갔고 또 하나는 전쟁했다. 그게 그의 인생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죄지으면은 분쟁 일으키다가 갈등 일으키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다. 그게 5대 왕 아비암입니다. 이유가 뭐냐? 할아버지, 그 먼 할아버지 다윗을 따라야 되는데 멍청한 아버지 르호보암 따르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3절을 보니까 아버지 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르호보암 따라가지고 죄만 짓다가 갔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해서 전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왕 뭐 여러분 기억도 잘 안 하겠지만 오늘 듣고 그냥 잊어버리겠지만 아비암이 했던 일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아버지 따라 죄짓고 평화가 다 사라져가지고 허구한 날 전쟁만 하다 끝나더라.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 죄짓는 거 따라가다 보면요 맨날 갈등 분쟁 싸우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땠는지 지난주에 대충 살폈으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죠. 르호보암의 문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냐면 그는 나름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 그랬다고요. 근데 견고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부터 착각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한테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또라이 트리오거든요. 영적 또라이 트리오. 솔로몬도 이게 뭐 별로 점수 많이 못 주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이렇게 3, 4, 5번이 영적 트리오예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잔머리 써가지고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지길 다 원하시죠. 근데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은 아비암 같은 나라예요. 여로보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정책 이런 거죠. 솔로몬은 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죠? 이게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아요. 르호보암 그 스토리가 병행구제 역대 하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1장 21절부터 22, 23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가 아버지한테는 비교 못하죠. 아버지는 1,000명이었으니까 18명. 아내가 18명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하도 막가서 그렇지 18명 아내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더 무서운 건 첩이 60명. 78명이에요. 웬만한 개척교회예요. 78명. 78명이 아내와 첩이었다는 거지. 18 더하기 60. 그래서 애를 또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28. 얘네들은 또 아들 많이 못 낳은 거. 딸이 60. 그렇게 났다고요. 못 믿겠으면 역대하 11장 21절 읽어보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이렇게 아내가 18이고 첩이 60명이니까 첩은 빼고 아내만 18명인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그랬느냐 하면은 압살롬 있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딸. 그게 마아가거든요. 그걸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근친끼리도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다윗왕의 이 정통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 시대 때 그랬잖아요. 성골이 되기 위해서 뭐 지들끼리 결혼했잖아. 그죠? 이렇게 김씨끼리 결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가까이 결혼하다 보니까 애들이 안 생겨서 그냥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렇게 사촌끼리는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르호보암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견고히 하자. 여기서 18명, 1060명 이것도 왕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호족들 아내, 저 딸들 데려와 가지고 결혼 정책으로 나라를 하나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하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견고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예배, 기도, 성경 뭐 이런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이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견고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삶이 흔들리고 막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기반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견고해지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인생이 탄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요. 형제가 그런 형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형제. 근데 자매는 또 더한 거야. 그죠? 그런 형제를 위해서 막 축복기도 하고 막 이런 자매. 그런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무서운 가정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 최고의 어떤 그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 최고 체크리스트가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미혼의 형제 자매들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새가족들 또 신혼팀들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 그러면 이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지 멋대로. 지 멋대로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매개적인 힘 가지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하나 소개하셨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부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거기서 이제 우상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가서 쭉 설명을 해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고가 돈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돈 생기면 안정감을 갖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러대. 벼락 거지 됐다고. 집값 폭등이 되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뭐 절망감에 빠지고 뭐 까짓 거 필요도 없다고 뭐. 그래서 맨날 티셔츠 40만 원짜리 사입대. 집도 못 사는 거 뭐 이거라도 입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도 뭐 그러라고 계속. 내가 볼 때 4만 원 가치 보이는데 자기는 40만 원 주고 샀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에 다 환장을 한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돈만큼 안정감을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안정감을 더 준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과 안정감을 갖는 게 아니고 돈 좀 생겨서 벼락 부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꼭 오래 못 가는 건데. 그거 아니면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뭐 아버지가 부자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맨날 그런 거잖아. 남들 찬스. 그죠? 그거에 더 하나님 찬스보다도 사람 찬스에 훨씬 더 안도감을 가져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안정과 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르호보암의 길이에요. 르호보암이 이런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군사령 늘리고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든든한 후원자 만들고 뭐 돈 쓸어 모아 가지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뭐예요? 돈 아니면 건강 아니에요. 돈을 모으자, 돈을 모으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다음에 건강, 건강 플러스는 뭐 젊음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열심히 뭐 주사 놓고 뭐 비료 뿌리고 막 보톡스 맞고 뭐 영양제 맞고 그것도 안 되면 잡아 당기고 옛날 농담을 그랬는데 하도 잡아 당겨가지고 배꼽이 목에 왔다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저는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유혹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라. 자기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증하라. 능력자임을 보여줘라. 그게 유혹이에요. 그 자기 증명하다가 사명 못 이루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백성 이제 축복받았다. 그 백성들에게 자기 증명하라. 그게 뭐예요? 돈으로 증명하고 건강으로 증명하고 미모로 증명하고 결국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르호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3년 만에 망했는데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길 가지 말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리고 봤지. 그렇게 망하는 거 봤지. 근데 그거 좋다고 그의 아들 아비암도 같은 길 가더라. 3년 만에 끝나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40년은 갔는데 그 밑에서 3년 만에 끝나더라. 바보짓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거죠. 언약의 힘이에요. 그래도 그 밑에 아사왕이라는 희망이 나타났거든.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등불을 허락해 준다. 등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불. 등불이 뭐냐. 지금처럼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근데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등불이 뭡니까? 희망 아니에요? 희망.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둠은 뭐 죄, 뭐 이런 거죠. 구덩이, 절망, 고난.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구덩이에서도 건진바 되고 절망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둠 아니에요. 죄. 여기서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은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고함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데서 경고함이 있는 거지 딴 데는 경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메시지 붙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뭐 견원정책, 뭐 힘을 기르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안정감 얻고 우리 우상이 돈 아니에요. 돈으로 뭐 포장하고 뭐 후원자 세우고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 증명이 뭐냐면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라. 아비암의 인생을 보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느냐. 근데 무엇이 힘이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경고함이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등불. 그 등불이 되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등불은 뭐예요? 어둠의 상징 아니에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고함을 누리고 등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아비암의 아들 이것도 참 신기하죠. 6대왕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아사가 사실 등불이죠. 참 특이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세 왕이 그 조상 세 왕이 전부 다 믿음을 저버린 왕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다 3, 4, 5번이 다 신앙 저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6번 아사왕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런 믿음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러죠. 잘 보니까 이 세계에 뭐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아 이거 60대를 봐도 소망이 없고 뭐 할머니들이 맨날 뭐 화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50대 아 더 맛이 가서 맨날 먹는 것만 성지순례 다니고 40대 아 이게 문제 없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30대 아 저거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교회 20대와 10대는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 뭐 조상이 저런데, 뭐 선배들이 저런데,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아니라니까요. 쓰레기 속에 장미꽃이 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등불 주신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소망 없으면 소망 없으면 소망 없으면. 근데 어떻게 아사 같은 이런 인물이 나와?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여러분 여기 등불이라는 건 우리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참 옛날에는 부모가 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속에서 등불이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맨날 요즘에 기도해요. 아사. 하나님 뭐 굶어 죽는 아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사 같은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십시오. 아사가 나야 돼. 아사. 아사왕. 아사왕.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짓다 그러면 아사라고 지으세요. 아사. 등불이 등불.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죠? 이 조상 간에 관계없는 탁월한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던 이유가 뭐냐? 견고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남색하는 자들, 옛날에도 이렇게 뭐 성적인 문제가 있었나?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상 없애버리고 우상 다 깨버리고. 여기 특이점이 하나 나오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르호보암 마누라가 어머니겠지 뭐. 그죠? 그 어머니가 이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뭐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뭐 어머니 우리 또 유교적인 생각에서 효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엄마가 이게 우상 숭배 말도 안 돼. 그랬더니 몇 번 얘기를 했겠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어머니도 또 고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아 뭐 그러면서 네가 뭐 불효자는 가라 뭐 이러고. 그랬더니 왕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냥 평민으로 만들어버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사라상, 아사라는 목상이거든요. 바알은 돌로 만들었고 석상이고. 도끼를 가지고 내리 찍는 거라고.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사 같은 입장에 놓고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아사다 그러고.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해보고. 우리 어머니가 아사라를 좋아해.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고 탁 두고 그죠? 이제 어머니도 아니야. 폐위.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집안이 잔뜩 아사라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도끼를 들고 모르겠어요. 머리를 내지 찍으면서 하나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됐습니다. 목을 내리치면서 그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윗의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유다를 건져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슴을 두 쪽을 내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함이에요. 아사의 부흥은 단호함이었습니다. 내리찍어서. 물론 약간의 산당 같은 건 완전히 되지 못한 게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이게 아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사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면 나라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뭐 시대가 뭐 어려워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심히 보라고요.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가. 아사가 부흥을 일으켜요. 아사에게 소명이 있어요. 어디 저런 데서 아사가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 풍토에서 아사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니까요. 아사 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아사 되도록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찬미를 돌리라고. 저기서 아사가 나오는구나.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젊은이들, 뭐 그죠? 청소년들, 젊은이들 뭐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뭐 율동하기 부족해서 막 서가지고 왜 날 안 시키냐 그러면서 막 삐쳐있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힘. 아사라고요. 아사.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읽읍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견고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해요. 이상하게 두려운 거야. 그저 이렇게 노후도 두렵고, 아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러고 다 두려운 거예요. 뭐 이 팬데믹도 두렵고, 뭐 집값 오르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제대로 될까, 결혼이나 할까 두렵고, 아니면 젊은이들은 그렇죠.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취업도 못할 것 같고 뭐 다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동시에 오는 거죠. 이게 견고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룟유다의 약점이 뭐라 했어요? 가룟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이거 후회라 그랬죠. 왜 후회예요? 사람 찾아가는 게 후회예요. 제사장 찾아가고 자기 찾아가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리잖아.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회개라고. 예수님께 가면은 해결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사함도 있고요. 힘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살더라. 아사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된 거 아니에요. 보고 그가 대단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부흥은 간단한 건데 예수님께 달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부흥을 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에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병행 구절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아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설명이 뭐 굉장히 뭐 네 장인가 석장인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나오는데 구수라고 있죠. 구수. 구수에서 이디오피아 거기서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참 인간 떼거지러 온 거죠. 100만 명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쪽 대적이.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아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쯤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역대하 14장 11절이 아사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약한 자와 강한 사이에 주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난 다음에 100만 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견고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달려가면 승리를 줍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사예요. 아사. 아사 뭐 간단하잖아요. 뭐 르호보암, 아비암 다른 게 뭐예요? 인간적인 술수 쓰지 않고 방법 찾지 않고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이기지 못한대요.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핵심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견고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답은 뭐예요? 잔머리 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정, 힘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사의 마지막 2년이 문제야. 2년. 41년 동안에 39년은 잘 살았어. 하여튼 욕같죠. 2년이 문제야. 2년이. 2년을 잘못 살았어요. 축복의 함정이죠. 축복을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상도 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하고 하나님도 섬기라 다르죠. 39년은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39년 살고 죽어버렸어야 돼. 너무 장수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고 그 뒤에 보면 늙음악이라고 나오는데 늙음악에 발병이 났다 그러는데 아 늙음악에 이런 표현 안 쓰도록 그러니까 너무 장수 기도하지 말고요.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딱 충성하고 가야 돼. 늙음하게 2년 더 살아가지고 개망진 다 당했어. 아사 바하사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북쪽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요.
그 여로보암과 그 아들이 나답이거든. 나답 뭐 별거 2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22년, 2년.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두 대 만에 24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구왕조 19왕이야 북쪽은. 그 첫 번째 왕조가 끝나요. 구왕조 19왕. 근데 이제 쿠데타 일으킨 게 바아사예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위에는 바만 붙이면 되잖아. 바아사. 밑에는 아사왕. 그래서 아사왕하고 바아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아까도 얘기했죠. 구수의 100만 명과 싸워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겼죠. 이게 놀라운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만 명을 이겼다고. 주님께 이렇게 의탁해가지고 승리하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견고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막판이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늙음하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북쪽에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그 북쪽 거기가 아람이잖아요. 지금 시리아 같은데 아람. 아람에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다고. 근데 거기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뭐 보물 다 긁어먹어가지고 뇌물 줘버렸어. 그래서 배우를 쳐주시죠. 뭐 이런 거죠. 아, 너무 힘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잖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가 있는 거 다 긁어모아가지고 중국한테 뇌물을 바쳤어. 그래서 북한에 좀 배우를 쳐주시죠. 뭐 이런 거예요. 상황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분 되게 나쁜 거야.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외교술을 의지하고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하냐? 이 바보 멍청아. 그래서 막판에 무너진다는 거야. 18절부터 19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동맹 깨버리고 뒤를 쳐주세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의 구절이 그 역대 하에 나온다고 그랬죠. 16장. 그러니까 14장도 뭐 얘기 있고 하도 넉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사가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거기 16장 역대하 16장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요. 하나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아람 왕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들어요. 야,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 않니? 근데 네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해서 100만 명 이겼던 사람이 왜 북쪽 그 바하사 이기겠다고 베라닷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긁어모아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왜 아람 왕 의지하냐고. 너 죽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구절에 12장 구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맨날 외우는 거. 뭐 찬양도 엄청 많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어요.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럼 계속 은혜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상 가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꼭 그래요. 인생들이 뭐 여러분 예배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점이 있다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춰버린다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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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다시 육체를 의지하려고 그럴 바에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더 살 가치도 없어. 여기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심장마비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복이야 그게. 괜히 2년 더 살아가지고 이런 추태 부리고 난리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평생 잘 믿다가 막판에 그르칠 가능성이 커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늙음하게.
늙음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제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게 발병이 났다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주님을 떠난 거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늙음하게 잘 살아야죠. 늙음하게. 이거 병행 구절이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39년 잘 살다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병 났어요. 족족근막염 이렇게 생겼나 봐. 그렇죠?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싹 사라져버렸어.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39년 동안 태평정도를 이루니까 나에게는 탁월한 의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해. 아, 지금 의사들도 뭐 실수 많이 하는데 뭐 이때 의사가 의사겠어 이게 돌팔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열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사 의지해. 그래서 발병 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우리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순간에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누굴 믿습니까? 혹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든든하죠. 아, 나는 병나도 문제가 없어. 왜냐? 세브란스 의사 10명 하러. 아이고 의사도 죽어요. 의사도 잊지 말라고. 그냥 안 죽는 의사 사귀는 게 더 주요. 의사도 죽어요. 의사도. 근데 이 바보지 됐다는 거예요.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 여러분 안정을 뭘 믿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뭐 땅 부자야. 그거 믿을 거예요? 땅이 여러분 살려요? 돈이 여러분 살리냐고?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거죠. 우리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역사가 이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이게 선지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해석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경고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달려갈 때 경고함이 있는 거고. 언제 경고함이 무너지느냐?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 포기해버리고 세상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병 나고 무너지게 되고 끝장나는 인생이다. 39년 동안 다 이루었던 거 2년 만에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아사를 보라는 거예요. 아사를.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목사 의지해도 안 돼요. 목사는 목자 아니에요. 약물이 개예요. 몰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나 이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물어버릴 거야. 약물이 개니까. 물어버릴 거야. 그냥 확. 확. 무섭지? 확. 오지 마. 몰아가지고 기도하게 가고요. 예배드리게 하게 만들고 성교하게 만들고 예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냥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 예수님만.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교회도 견고해지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여러분도 견고해져.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천국 보내는 거와 이 땅에 있을 때 견고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요? 사람 의지하고 외교 의지하고 의사 의지하고 무슨 베나닷 의지하고 뭔 놈의 의지가 이렇게 많은지 다 무너져요. 그죠? 의지는 요즘에 양의지도 야구 되게 못하더라고.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주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을 바라봅시다. 은혜.